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삶의 의미는 누군가 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스스로가 외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구한 우주의 역사에서 주어진 의미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주어졌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딘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글을 쓰며 음악을 작곡하고 싶은 사람은 음표를 그리며 내가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못 그리거나 쓴다고 해도 다시 고쳐 쓸 수 있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작품을 평생 완성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남이랑 똑같이 그리면 모사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만들면 그 자체가 독자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란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종이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완성을 못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니까요. 이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영어의 원래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지요. 수용소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상에서라도 의미를 찾는 인간의 노력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시련이 닥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련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로 인해 미래의 기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의 수용소에서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시련을 인내하는 것도 삶이며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오늘 삶이 왠지 힘들고 울적하다고 느낄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닌가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힘듦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책을 통해 프랭클 박사의 담담한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